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협의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하고 싶지만 반대할 명분이 없다 보니 무슨 당착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마저 느껴질 정도입니다. 언제 단일안이 나와야 법안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유가족에게 약속한 재정은지는 어디로 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모든 법이 목적과 취지는 동일해도 각 조문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다른 것이고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개의 법률안을 조문별로 심사한 후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여 이원적 요소는 제거하고 형법 체계와 정합성을 검토하면서 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하며 쟁점들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원의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민주당의 정리된 안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소수 야당의 안은 사장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제시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해괴한 논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입안활동을 돕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률안을 심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법률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으로 법제실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들과 전문위원, 관련 부처 등과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께서 단식을 하신 지 14일째입니다. 엄동설안에 더욱이 크리스마스 연휴까지도 저분들이 단식을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쟁점이 많은 만큼 한두 번의 소위로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